자, 이번에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나 나눠봐야 될것 같아요. 이 촛불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되고 대법원장 임명 부결되고 보궐선거 압도적 승리를 통해서 이제 탄핵까지 쉼없이 몰아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촛불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내 촛불과 함께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당내 이런 당권 싸움, 계파 싸움, 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행보가 좀 아쉬운데요. 당무 복귀 이후에 내각 총사퇴 요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윤석열 여당 야당 대표가 함께 만나는 3자 회동을 제안을 했고요. 그 전에는 영수회담을 다시 끝내고 영수회담을 제안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윤석열과 대화 협치 불가능하다고 지금 국민들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왜 자꾸 이런 어떤 타협의 정치를 표방하는 것 같은 행보.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사실은 해당 행위자들, 그 가결표를 던진 자들에 대한 징계를 계속 당원들 요구하고 있는데 또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런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다수는 아마도 탄핵보다는 총선에 마음이 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총선 얘기를 벌써 꺼내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쪽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떨까? 과연 그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눈치를 보면서 미적미적 되는 건지 아니면 전면적 반격을 위한 승부록이라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3자회동을 제안하면 윤이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또 모를 리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제안을 했단 말이죠. 명분쌓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 최후로 대화를 하려고 하려고 했다. 했다. 게다가 윤석열이가 자꾸 소통이란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윤석열이 소통을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구보다? 네. 근데 안 만난다면 윤석열이 지금 떠들고 있는 위장평화, 아니 위장반성 쇼가 그 완전히 쇼라는 걸 네, 드러나는 국민들한테 다 거죠. 폭로할 수 있게 되죠. 그런 목적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윤석열이가 저거 다 거짓말이구나. 저게 소통하자는 거고 뭐고 하네. 저런 회동도 그럼 안 했어야지 진짜 왜안 하지? 이런 걸 국민들 여론 속에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계속 이런 기조로만 간다면 뭐 당내 통합이라든가 여당과의 대화라든가 뭐 이런 기조로만 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힘을 잃고 비실비실되고 있다. 단식의 후유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우리가 나쁘게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정 승부르기를 한 다음에 그 내각 총사퇴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항쟁에 동참을 한다면 이건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또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당내 반발이 수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저는. 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걸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약간 등골이 좀 싸늘할 때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니까 네. 그 행보가 분명히 전략이 있겠지 하는데 사실은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네. 거기 거의 마지막 보루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국민들이 지켜준 네, 거고 네. 다 막아준 기대하고 건데. 지금 보궐선거 이런 결과 내왔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몰아쳐야 되는 시기에 네. 이렇게 힘을 빼버리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좀더 바람직한 것은 그야말로 당무 복귀하는 순간 어제 복귀했나요? 네, 어제 네, 어제 복귀했습니다.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복귀한 순간부터 확 몰아치기를 시작하면 제일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거를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계속 미적미적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끌어내야죠, 밖으로. 더 압박을 하고 더 견인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우리 그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는 좋지만 우리 힘을 중심으로 당겨야 된다, 견인해야 네. 된다 이런 입장이 명확해야 될것 같아요. 이재명 네. 대표만 기다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사실 이제 민주당도 지금 거의 당원들이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선거 결과 보고 좀 안도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럴 때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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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우라고 있으면 뽑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